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 네? 너희 배우들 긴장 좀 해. 지금 전부 너 찾고 있다는 거 몰라? 내가 배우야? 거기 멀뚱히 서서 뭐해? 5분 후에 시작한다고 무대로 빨리빨리! 객석 캐스팅이었어? 이 이야기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0년 전이죠. 이건 후회와 비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장입니다. 이봐, 무대로 오라고! 얘는 고양이입니다. 5살이죠. 내가? 뭐야? 저 여자도 등장하네? 가면 쓰고? 고양아, 난네 엄마란다. 잘 시간이야, 고양아. 고양아, 자기 전에 이야기를 듣고 싶니? 고양아, 자기 전에 이야기를 듣고 싶니? 듣자. 듣고 싶어요. 자, 무슨 이야기가 좋을까? 엄마 양과 아들 이야기는 어떠니? 좋아요. 알겠어. 아주 먼 옛날 엄마 양과 그 아들이 살았답니다. 이건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어느 날, 늑대무리가 와서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엄마 양은 매우 슬펐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도 했죠. 끝. 끝이야? 아, 뭐야, 끝이야? 이제 다음 장을 위한 휴식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그래서 늑대들한테 복수한 거구나. 엄마 양이. 아들이 있었어. 장난감 장인이 더 이상 말을 안 해. 제일 좋아하던 장난감이 떠난 뒤로 말이야. 조심하라고. 아님 너를 장난감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우리 동생 못 보셨나요? 달걀을 구해오라고 보냈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오래전 일이었죠. 그게 뭐죠? 달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가져가도 될까요? 달걀 주자. 걔가 우릴 실망 안 시킬 줄 알았지. 케이크 좀 구울 거예요. 만약 드시고 싶으면 나중에 오세요. 나 예쁘다고 말해. 그래, 너 멋져 보이네. 나도 알아. 그런데 그런 거말안 해도 되거든. 팝콘 먹고 싶어. 그런데 연극이 끝나기 전까지 못 먹어. 그런데 지금 당장 먹고 싶단 말이지. 아, 팝콘 있으면 또뭐 주나 보다. 혹시 팝콘 사줄 수 있어? 제발. 리허설 때문에 진짜로 배고파요. 안 돼, 잃어버렸어. 벤자민이 엄청 화낼 텐데. 다 이상한 놈들이야. 큰 수면댕이다. 뭐야, 이거 난리 났네. 난리도 아니야, 아주 그냥. 인형의 집이야. 내가 이걸 어디서 봤더라? 히히히에이에이. 원숭이 장난감이야. 왜 이렇게 겁에 질린 것 같지? 나무블럭이야. 고양이라고 늘어져 있어요. 나쁜 고양이라고. 이건 나쁜이라고 쓰여 있고. 에이. 신기하네, 진짜. 아, 이집 모양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힘들이님 고맙습니다. 쟤, 이거 뭐야? 설마, 배에 얼굴이 하나 또 있는 건가? 일단 팝콘을 좀 사줘야 되겠는데? 팝콘 사세요. 단돈 3펜이 팝콘입니다. 거기다 거저입니다. 치킨전 3펜입니다. 뭐야, 3펜이가 없으신가요? 여긴 자선 사업장이 아닙니다. 아, 거참 아줌마. 토너 쓰면 가셔야지. 돌변했어. 연극이 이해가 안 돼. 진짜 이상한 연극이었어. 그래도 엄청 공을 들였을 것 같아. 아가, 걔는 다른 애구나. 멋진 정형입니다, 아가씨. 티켓 다 팔렸어. 여기서 꺼져. 스핑크스, 아름다워. 그런데 슬퍼 보여.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녀가 장미를 안 좋아하면 어쩌지?
아휴, 아빠가 그리워. 허허. 저 늑대는 다른 늑대인가? 아, 관을 열까요? 네. 벤자민의 관을. 안 열려. 세바스찬. 아무것도 없고. 밀트. 아, 그 주는 게 어떻게 주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나? 내용이? 네, 펜이 하나 얻었죠. 1펜이죠. 아까 그 필름에, 아까 우리가 영화 봤던 그 필름에 나의 귀여운 얼굴이라고 쓰여 있대요. 잠겨서 못 나가죠? 관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요. 장미를 여인한테 줬었어야 되나? 네. 일단 뭐 진행해보죠. 아마 진행이 안 되게 하진 않았겠지. 2층 가는 길이 있다고? 근데 열쇠가 쓸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이거, 아, 이건구나. 문은 열렸지만 열쇠가 부서졌어. 오케이, 좋아. 됐다. 됐다. 그렇지. 얼음으로 조각한 거대한 백조 조각상. 백조도 뭔가 이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인가요? 그럴까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백조가 계속 나왔거든? 백조가 어렸을 땐 되게 못생겼잖아. 그죠? 그래서 미운 우리 새끼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개화하고 예뻐졌어. 커다란 개종식인데 멈춰있고, 톱니바퀴가 없어졌어. 어, 뭐야? 하이탈. 이 시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15년 동안 멈춰있었지. 고양아, 아직도 기억이 안 나니. 안 나니. 자, 다시 해보자꾸나. 어? 아! 아, 다시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펜이 작은 동전을 가져가고요. 오케이. 아, 그럼 저 이렇다면 말이 되지. 제대로 줘야 되는구나. 크리스탈 백조 가져가고요. 네, 장미를 스핑크스한테 주고 백조를 그 밑에 염소한테 줘보자. 동전을 줄지도 몰라. 벤자민 안 열리고. 네, 네. 혹시 열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네. 음악도 되게 좋다. 심심해. 영국은 재미도 없어. 어. 장미를 주자. 장미는 싫단다. 아, 싫대. 싫어한대. 아, 그걸 알려줘야 되는구나, 얘한테. 스핑크스 아름다워. 근데 슬퍼 보여. 아, 장미 주지 마. 파코는? 파코는 돈이 없고. 혹시 개? 아, 그냥 세 번 반복해야 된다고? 일단 티켓은 받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죠? 얘한테 장미를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펜이 1펜이밖에 없어요, 어차피. 네. 지금 이 펜이 있다고? 아, 진짜? 오케이. 아, 그러네? 이 펜이네? 아, 진짜 시간을 돌렸구나. 역시 로드하면 안 됐었죠? 오. 그럼 이거
일단은 열쇠 가져가고. 됐다. 됐다. 들어가자. 아마 다른 연극이 나올 거죠. 그렇겠죠. 자,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2층도 뚫렸어? 쉬는 시간에 가면 되겠대. 이 이야기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0년 전이죠. 이건 후회와 비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일장이 있죠. 자, 이봐, 빨리 오라고! 아까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듣지 말고 딴 이야기를 들어볼까? 네. 자, 연극이 노잼이라 빨리 해야 돼. 얘는 고양이입니다. 다섯 살입니다. 자, 침대. 처음에도 20년 전이었다고 그랬는데? 고양아, 난 엄마야. 자기 전에 얘기를 듣고 싶니? 듣고 싶어. 자, 무슨 이야기가 좋을까? 엄마 양과 아들 이야기 넣었더니 싫어. 싫다고 했는데? 실리? 고양아, 차라도 한잔 마실래? 엄마가 물을 좀 끓여올게. 파우스트 박사님은 엄마가 아프다고 했다. 난 그게 엄마네 쌍둥이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 싫으니? 그래, 피곤한가 보네. 잘 시간이야, 고양아. 자기 전에 얘기를 듣고 싶니? 이제 다음 장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랑 달라졌을려나? 처음에 20년 전이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이제 달걀을 안 줘도 되네. 아까랑 똑같은 대화들이기 때문에 지나갈게요. 나 예쁘다고 말해. 못생겼어. 상처받았다. 팝콘 먹고 싶어. 그런데 어차피 상처만 받네. 내가 괜히 더 미안해지게. 차라리 화를 내지. 리허설 때문에 진짜로 배고파요. 안돼, 잃어버렸어. 벤자민이 엄청 화날 텐데. 벤자민은 과연 누굴까요? 히히히. 아까랑 똑같고 바뀐 건 없네요. 팝콘을 일단 사다줘야 될 것 같아. 제가 중요한 핵심이야. 핵심 인물인 거지. 저 팝콘을 위해 우리가 세 번을 도는 거라면 이 팝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2층도 뚫렸나? 아, 2층 안 뚫렸는데? 한 번 더 들어가죠. 고향은 아직도 기억이 또 안 나니. 안 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방송 1위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해보자. 자, 12시 2분 전이죠.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굉장히 많네요. 살짝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버튼 살포시 한 번씩만 누르시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마워, 땡큐. 일단 팬이 열리는 것만 가도 되겠다. 크리스탈 공연 보기 전에 2층 못 올라갈걸요? 아마? 로즈가 여기였나? 로즈 또 뭐 못 얻은 거 있나? 벤자민 안 열리고, 나중에 벤자민이 열렸을 때 뭐가 나올지가 궁금하다. 여기 두 개 다 안 열리고. 네, 세이브 합시다. 세이브. 자, 이제 살 수 있죠. 유성키워드님 고맙습니다. 팝콘 사세요. 단도산 팬입니다. 팝콘을 드디어 얻었고요. 그리고 얘한테 티켓을 줬더니 끝났거든요.
호부상인 거 하나. 장미를 줬더니? 장미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까? 고마워. 카서블린 거야. 자, 가져가. 티켓을 받았다. 연극이 곧 시작됩니다. 어, 야, 바로 갔어. 크리스탈 그냥 안 주고도. 자, 가봅시다. 세이브 한 번 더 할까? 어른이님 1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른이님. 고마워, 택혀. 얘 정체가 더 궁금해. 얘가 혹시 그 아들 아닐까? 어른이님 같습니다. 애기한테 백조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다시 날 끌고 가고. 그 열쇠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열쇠는 리셋하는 열쇠거든요? 거기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볼 땐 밑에 장난감 장인한테 백조를 주는 게 아닐까? 장난감을 찾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 이야기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20년 전 이야기죠. 후회와 비통행입니다. 제1장입니다. 자, 빨리빨리 후닥닥. 자, 빨리 나오라고! 자, 세 번 연속 봐서 사람들이 노잼이라고 하잖아. 빨리 와서 이제 해야 돼. 얘는 고양이에요. 다섯 살이죠. 자. 자, 빨리빨리. 야, 내가 혼자 다 하는구만. 고양아, 네 엄마야. 잘 시간이야. 이야기를 듣고 싶니? 네, 듣고 싶어요. 아니오라고 할걸? 어. 자, 빨리, 어.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들었으니까 지나가고요. 어차피 이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쉬는 시간이 중요하겠지. 그 애한테 가볼까요? 나 예쁘다고 말해! 예뻐. 나도 알아! 그런 건 말 안 해줘도 되거든? 팝콘 먹고 싶어! 팝콘 사줄 수 있니? 제발. 팝콘 주자. 예이! 팝콘! 감사의 표시로 이걸 줄게. 나만 보려고 그러겠다. 저걸 제일 갖고 싶어 했잖아. 너 케이크는 언제 주니? 케이크는 별로 말이 없네. 자, 실례합니다. 나우 블로그 줄까? 까뜨 누님 같습니다. 장난감 병정을 얻었다. 연극이 곧 시작됩니다. 다들 참석해 주세요. 됐다. 나뿐이라고 써져 있다. 고양이라고 써져 있다. 겁에 질린 것 같은 추천 억수로 만든 방송 1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뭐야?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 네? 배우들 좀 긴장 좀 하라고? 지금 전부 너 찾고 있다는 거 몰라? 아니 뭐해? 빨리 와! 자, 하하. 얘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아! 남동생을 가져서 신나니? 에헴, 고양아! 남동생을 가져서 신나니? 당연히 그렇겠지! 자연스러운 거란다! 이제 가서 모두에게 말하렴! 뭐야? 모두가 나오고 있어. 아, 두 명이야. 꼴랑 두 명이야. 엄마, 아빠인가? 저기, 쌍둥이가 오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여기 남는 거 말이야. 우리가 이사를 가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엄마, 도시는 멋져. 거긴 항상 여름이야. 계절이랑 작별 인사할 시간이야. 벤자민. 집은 어쩌구요? 집? 집은 그냥 기억일 뿐이야. 벤자민, 난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난 계절이 좋단 말이야. 뒤에 두고 떠나고 싶진 않다고. 하지만 엄마. 아, 엄마라고 부르는 거구나. 네, 벤자민이 아빠군요. 쌍둥이가 오잖아.
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해? 왜 맨날 자기만 생각하냐고? 너한테 가족은 도대체 무슨 의미야? 벤자민, 방금 그거 뭔 소리였어요? 고양이 어딨지? 아, 내가 뭔가 저 이야기를 들었나봐. 엄마와 벤이 사이에 이 모든 싸움은 고양이를 매우 슬프게 했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도망치기로 결심했답니다. 가출했구나. 그 뒤엔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저도 몰라요! 대본을 잃어버렸거든요! 끝! 그러니까 뭐야, 단순한 부부싸움 때문에 지금 집을 이사하냐 마냐의 싸움 때문에 지금 내가 가출한 거예요? 별 얘기는 없었잖아. 쌍둥이가 오니까 이사 좀 가자 그랬더니 엄마가 싫다, 이사는 안 갈 거다 그랬더니 뭐야, 다 아무도 없다. 큰 수면등이야. 뭔가 마지막에 다 합쳐지면서 끝날 것 같긴 한데. 일단 나가볼까요? 네. 거울을 보고 싶어도 거울이, 허영심 많은 사람들을 위한 헛된 거울이야. 아, 거울 보는 걸 싫어하나봐요. 객석에 결국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아무도 없어. 일단 세이브를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2층 못 가는데? 2층은 못 가는데? 계단 입구가 막혀있어요. 그냥 들어가지네? 설마,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이제 모든 걸 기억해. 고양아, 아직도 기억이 안 나니. 안 나니. 자, 다시 해보, 제발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진짜. 다락방.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마지막에 너무 돌린다. 진짜 해먹었다. 네. 어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긴 해요. 그죠? 벤자민 무덤도 한번. 안 열려요? 장난감 병정 얻었죠. 맞아요. 우리에게 원래 없었던 장난감 병정이 있네. 얘가 심심하다고 그랬지. 장난감 병정을 주자.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구나. 얘 아들이었구나. 그 장화막혔던 아들이 쟤구나. 고마워. 쟤 차이엔 이제 이게 없어도 될 거야. 대본을 얻었다. 네. 팝콘도 사갈까요? 뭐야. 난 이제 부자야! 내가 간다, 동생아! 그 달걀 가지러 갔다는 애가 쟤구나?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요. 네, 그래서 암호가 마더였구나? 쟤네 엄마였었어. 장미도 주고요. 네. 티켓도 받았고. 연극이 꼭 시작됩니다! 착석해주세요! 진짜 마지막 연극인가 보다. 가자. 저기 지는 문직입니다! 빨리 갑시다! 배고파 죽겠다! 자, 빨리 좀 오라고. 이런 부분을 좀 약간 다르게 만들었으면 더 재미났을 텐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런 대사가 나와줘도 더 재밌었을 텐데. 축하 고마워요. 이 이야기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0년 전 이야기죠. 이건 후회와 비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장입니다. 왜 일장이 나와? 이봐, 무대로.
내 늑대 이야기 싫다고 그럴게요. 얘는 고양이입니다. 다섯 살이죠. 자, 쭉 이어서 나오자. 2장까지 제발 쉬는 시간 없이 쭉 갑시다. 쉬는 시간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무대 다 난장판 만들어버릴 거야. 뜯어버릴 거야 커튼. 호양아, 난 네 엄마야. 잘 시간이야 고양아. 자기네 이야기를 듣고 싶니? 이제 아예 대답하는 게 없어. 에헴, 고양아, 자기네 이야기를 듣고 싶니? 아니요. 괜찮아요. 알겠어. 안녕 엄마, 안녕 고양아. 뭐야? 바로 나 벤자민입니다. 안녕 벤자민. 그는 항상 내가 그를 벤자민이라 불러주길 원했다. 아흠, 고양아, 너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단다. 보고 싶니? 네. 아니,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아까 세 번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스카프야. 만약 이걸 두른다면 항상 따뜻할 거란다. 그리고 안전할 거야. 이 늙은이 벤자민이랑 같이 있을 때처럼 말이다. 그럼 아까 그 하얘탈이 벤자민이었나? 이제 다음 장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본 주러 가야지. 마지막 대본에 세이브 할 수 없나? 밖에 나가서 세이브 해놓읍시다. 자, 세이브 해놓고 이 아이도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만 쟤도 뭐랑 나랑 연관이 있더라. 네, 세이브하고 아, 엄마 아빠 배에 얼굴이 있는 건 쌍둥이를 뜻하는 거군요. 안 돼! 잃어버렸어! 벤자민이 엄청 화낼 텐데! 아휴... 대본을 줄까요? 그거 대본이잖아! 찾은 거야? 아이, 고마워요! 이제 연극을 끝낼 수 있겠어! 너 꽤 괜찮은데? 내 형자들이 너한테 예의 없게 굴 수도 있어. 그렇다고 걔들이 널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들은 널 싫어하지 않아. 그래! 아니, 나중에 연극 끝나고 멋진 걸 줄게! 연극이 곧 시작됩니다. 다들 착석해주세요. 뭐야?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 또? 네? 너희 배우들 긴장 좀 해라. 아니, 너 찾고 있었잖아. 아니, 뭐해? 빨리 와. 빨리. 나야. 컨트롤 CV. 이런 컨트롤 CV.